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잇따랐던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량 결함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BMW 코리아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이와 함께 BMW 미니 차량이 리콜을 받고 난 뒤 오히려 줄고장이 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감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발뿐 아니라 눈썹이나 코털, 솜털에서도 극미량의 마약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채모를 이용해 투약 시기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땀이나 피부 등에서 마약 성분들을 검출하는 기법도 개발 중입니다. 국제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CI는 세계적으로도 권위를 인정받아 학술지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국립중앙과학관이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가 SCI급 학술지로 잘못 소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학 분석에서 얘기 나눠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우주 전체의 현상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해왔는데요. 최근에 와서 우주를 이루는 4개의 힘을 단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하는 촉근 이론이 등장했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단점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에서에서는 어렵고도 신기한 촉근 이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해 잇따랐던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회장은 결함 원인을 알고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처음으로 소환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회장은 BMW 디젤 차량의 결함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객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얼마 뒤 BMW가 차량의 결함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BMW는 화재 발생 한 달 전에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이른바 EGR의 결함을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confident that we have found the root cause and this has become clear to us. The root cause is a leaky cooler module as stated on a number of occasions. 정부 조사 결과 BMW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15년 10월에 BMW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독일 BMW 본사의 하랄트 크리거 회장과 BMW 코리아 임직원 등 모두 18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3차례에 걸쳐 BMW 코리아 본사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의미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캐물은 경찰은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멀쩡하던 차가 리콜을 받고 나왔더니 이상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BMW 차량 문제입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리콜을 받고 이상이 생겼는데 제조사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MW 미니 차량을 타는 박모 씨는 최근 EGR, 즉 배기가스 순환장치 냉각기를 교체하는 리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BMW 화재 사건 원인과 같은 부품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멀쩡하던 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체하자마자 뭐 이런 엔진 장애 등이라든지 그리고 뭐 특이한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RPM이 출력이 조금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지속해서 일어났고요. 실제로 도로 주행 중에 한번 시동이 꺼졌었고요. 리콜 조치를 받고 차에 이상이 생겼다는 운전자가 박 씨만은 아니었습니다. BMW 미니 동호회 블로그나 카페 등에는
리콜을 받고 차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수리한 서비스 센터는 저마다 달랐지만 문제가 생긴 뒤에 반응은 한결같이 리콜과는 관계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에 왜 이상이 생겼는지도 모른 채 수백만 원 하는 부품을 이것저것 교체해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터보 타조하고 PDF, 터보 타조 부품만 교체하는데 350이 들어간다고 350을 욕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EGR을 교체하면서 연동된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세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연관 부품들, 예를 들어서 이제 흡배기 쪽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클리닝이라든지 관리 부분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거나 리콜 자체 작업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고. 고객들의 불만이 줄을 잇는데도 BMW 코리아 본사에서는 아예 보고된 내용이 없다며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차가 리콜 서비스를 받고 이상이 생기는 일이 줄을 잇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BMW 코리아 본사나 서비스 센터의 태도는 고객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소차 6천여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올해 말 수소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 말보다 7배 많은 6,300여 대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신규 보급 물량은 5,400여 대로 기존보다 35% 늘었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 수소택시 10대를, 다음 달부터는 수소버스 35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소차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은 오는 8월까지 발표합니다. 올해부터 지상파 방송과 보도 전문 방송 등이 제어가 재승인을 받을 때 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차등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사업자 제허가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방송사업자가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으면 제허가 재승인과 함께 5년 뒤 제허가 재승인을 받아 유효기간이 5년이 됩니다. 하지만 650에서 750점을 얻으면 4년, 650점 미만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3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됩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 씨는 머리 염색과 제모까지 했지만 다리털에 남아있던 마약 성분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약 검사를 피하려고 꼼수를 써도 온몸에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가수 박유천 씨. 하지만 정밀 검사에서 덜미가 잡히자 결국 거짓말을 시인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하고 싶었고요. 마약 감정에는 보통 소변이나 머리카락이 사용되지만 모발이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체모가 검사 대상입니다. 눈썹이나 코털, 심지어는 솜털까지도 가능합니다. 제모와 탈색을 반복한 박 씨도 다리털에 남긴 마약의 흔적까진 지우지 못했습니다. 솜털 같은 게 굉장히 많죠. 실험할 수 있는 양이 저희가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의 양이 채취만 된다면은 어떤 털이든지 원리는 같기 때문에 검사 가능합니다.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는 머리카락을 분석하면 마약 투약 시기도 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체모를 채취할 수 없더라도 손톱이나 발톱 등 몸 구석구석에 마약 성분이 남는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입니다. 어떤 약물을 투약하면 몸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땀이나 침, 피부, 그런 데서도 마약 검출하는 기법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마나 필로폰 외에도 신종 마약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이를 검거하기 위한 창과 방패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경이 따로 없는 마약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선 마약 감정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암 진단이나 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동의원서 생산 시설인 기장연구로 건설이 신청 4년여 만에 허가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심사 결과와 중점 검토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기장연구로와 관계시설이 기준을 만족해 건설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 연구로는 부산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안에 들어설 예정인 연구용 원자로로 암 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 연구로 건설 사업은 당초 올해 3월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경주와 포항에 연이은 지진 발생 등의 이유로 착공이 미뤄져 왔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물론 스마트 안경과 VR 기기 등에 사용하는 광부품들은 자유공면이 핵심이죠. 국내 연구진이 복잡한 공면의 부품 형상을 생산 공정에서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는 측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항공기와 자동차 외관처럼 큰 부품에서 주로 사용되던 자유공면은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와 같은 초정밀 부품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표면의 형상이 복잡할수록 철저한 검사가 중요하지만 아직 결함이 잦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물론 자동차 외관 등 각종 부품의 결함을 이미지 한 장만으로 찾아낼 수 있는 자유공면 3차원 형상 측정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Since the inspection can be done in real time with simple measurement procedure, the precise surface measurement is possible regardless of the change in the external environment condition. 복합 격자 무늬 패턴을 제품 표면에 빛으로 쏘면 자유공면의 흠집이나 손상 등의 표면 결함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기술의 핵심은 기존에 파악하기 어려운 자유공면의 결함을 실시간으로 찾아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측정 대상의 형태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구성이 간단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품질 향상은 물론 원가 절감 등 제조 혁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아니면 자동차 바디든지 측정 대상의 형태랑 전혀 상관없이 어디든지 쉽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모듈화시켰고 그 기술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고 국내 전문기업의 기술이 이전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손상된 심장조직 세포를 되살릴 수 있는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영국 킬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특정 유전자 물질을 이용해 손상된 심장 기능의 재생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세포 재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미세한 유전자 물질을 돼지의 심장에 이식한 결과 한 달 만에 심장 기능이 거의 완전하게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부학이나 생리학 측면에서 사람과 비슷한 대형 동물들도 유전자 치료제로 심장을 재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결과라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을 전기자극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대 연구팀은 귀에 끼는 클립 형태의 장치로 자율신경계의 일부인 미주신경에 전기자극을 흘려보내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심방세동 환자에게 이 장치를 매일 1시간씩 사용하게 했더니 6개월 만에 심방세동이 75%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면 부작용 없이 간단하고 저렴하게 심방세동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긴강의 60% 이상은 댐이나 저수지 등 인공구조물 탓에 강물 흐름을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맥길대와 세계자연기금 공동연구팀은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전 세계 강들의 연결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길이 1000km가 넘는 강은 모두 91곳으로 이 가운데 수원지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강은 21곳에 불과했습니다. 또 비교적 길이가 긴 강 240여 곳 가운데 63%는 댐이나 저수지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흐름이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전 세계적으로 높이 15m 이상의 댐 6만여 개가 강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댐도 3,7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포함된 국제 공동연구팀이 약물이 투입될 때 생체 분자의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성균관대와 미국 스탠퍼드대 등 국제연구팀은 세포 표면에 있는 G단백질 수용체가 세포 안에 있는 G단백질과 만나
외부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쥐 단백질 수용체가 쥐 단백질과 만나면 시각과 후각, 면역, 대사 등 다양한 생체 변화가 나타나는데 현재 사용 중인 의약품의 40%도 이런 원리로 체내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쥐 단백질 수용체와 쥐 단백질이 결합하기까지 전체 구조 변화 과정을 처음 밝힌 것으로 연구팀은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에 실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성균관대 정가영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약들이 요 단백질 군에 작용을 하고 이 단백질 군의 기본적인 작용 기전은 G 단백질과 결합해서 세포에서 신호를 일으키는데 이 연구 결과는 G 단백질과 수용체가 결합해 나가는 과정을 연구를 한 거죠. 혈압 수치가 고혈압 전 단계가 되면 뇌경색 위험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보람의병원과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2006년부터 7년 동안 건강검진센터를 찾은 성인 2,4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고혈압 전 단계로 진단된 환자의 경우 열공성 뇌경색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1.7배, 뇌미세출혈 발생 위험은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고혈압 전 단계에서도 뇌소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의미라며 적극적인 초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은 3차원인 공간에 시간이 더해져 4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촉근 이론에 의하면 4차원이 아니라 10차원 혹은 11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차원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며 그 바탕에 있는 촉근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그 궁금증에 대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네 가지의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 전하의 상태에 따라 서로 끌어당기거나 반발하는 힘인 전기력과 자성에 의해 발생하는 힘인 자기력을 통칭하는 전자기력,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하면서 개입하는 힘인 약한 상호작용력과 페르미길이라고도 불리는 10^-15 제곱미터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강한 상호작용력이 바로 그것들이죠. 이러한 네 가지의 힘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힘들인 마찰력, 수직항력, 양력, 부력 등 여러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의 힘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쓰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이 힘들을 연구하는 학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력은 현재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장론에 의해서 양자전기역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강하고 약한 상호작용력, 이 두 가지의 힘은 양자생역학이라는 학문으로 그 비밀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죠. 이 큰 두 가지의 이론은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이 스탠다드 모델, 즉 표준 모형이라고 불리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력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역작,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과거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개의 힘을 전부 하나의 원리로 통합시키고자 했고 그 때문에 자신의 일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과제에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세대의 그 숙제를 남겨놓게 되었죠. 이러한 힘의 근본에 관한 연구와 그 힘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세상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방정식을 찾고자 하는 물리학자들의 염원이 담긴 시도인데요. 이러한 이론을 우리는 TOE,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염원 속에서 탄생한 이론이 이제는 문화와 예술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 촉근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입니다. 촉근 이론은 만물을 구성하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점이 아니라 스파게티 면과 같은 가느다란 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세상을
9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 결합한 즉 10차원의 시공간으로 설명하며 끈의 끝부분이 처음 부분과 맞닿아 있는 닫힌 끈과 끈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이 열려 있어서 어떠한 면에 붙어서 진동하는 형태인 열린 끈이 모든 입자의 근원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끈은 파동의 성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상파의 진동 모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끈은 자신이 특정한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진동의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러한 형태로 진동하면서 나타나는 표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입자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TOE 있죠?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 현재까지 물리학은 전자기력과 강력, 그리고 양력을 통합하는 표준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 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힘, 중력을 포괄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 촉근 이론을 통해 표준 모형의 근간인 양자 역학의 방법을 중력에 적용하여 중력까지도 양자화시킬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준 모형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근원적인 힘들이 단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물의 근원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깨닫게 되는 즉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발을 들일 수 있는 최초의 한 걸음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이 궁극적인 희망이 바로 촉근 이론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면 표준 모형에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시키기 위한 연결다리가 바로 촉근 이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촉근 이론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리학계 내에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합니다. 물리학적인 이론이 합리적이고 정합적인 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가설의 생성과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 가설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에딩턴의 일식 관찰을 통해서 입증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끈 이론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실험적, 관찰적 예상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옳은지 틀린지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이론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들이고 이론이 길을 닦은 학문에는 그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 언제든 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론에 대해서 좀 더 큰 기대를 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 간접적으로나마 끈 이론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끈 이론의 사실 여부, 과연 끈 이론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학계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의 미래 세대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듣기만 해도 신기한 느낌을 주는 과학 이론인 촉근 이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직 검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가능성을 찾아 노력하려는 그 자세까지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촉근 이론에 대해서 앞으로의 과학계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한 에스도 과학적 진보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에 있을 테니까요. 계속 기대해주세요. 그럼 궁금한 에스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단일 국가 소유가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일본, 러시아와 유럽 우주국 등 여러 나라에 의해 건설됐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건설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낳은 바 있습니다. 오는 2020년대 후반 달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여가 확정돼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수준을 높이고 우주 분야가 외교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